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며 107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. 엿새째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대 이상 나오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날까 걱정입니다.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새 43명 늘어 512명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 4월 29일 526명 이후 107일 만에 최다 수준입니다. 최근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모인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와 고령자,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 최근 4주간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은 116건, 관련 확진자는 2,445명에 이릅니다. 특히 위중증 환자의 88%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라 위중증, 사망자가 늘어날 우려가 나옵니다. 병상도 서서히 차올라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절반 가까이 이르고 준중증 병상은 이미 60%를 넘었습니다.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만 9,603명으로 지난주 최고 15만 명대를 기록한 뒤 정체 상태입니다. 재유행이 긴 꼬리를 남기며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.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서의 그 재감염률이 올라가면서. 광복절 연휴에 일부에선 폭우로 검사가 원활하지 않는 것도 변수입니다. 확진자가 줄지 않은 채 8월 말 개학과 9월 초 추석 연휴를 맞게 될 경우 유행이 더 큰 규모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TV조선 신경입니다.